쇼.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네, 아 저는 오늘 제가 사실은 늘 MC만 보다가 그리고 저는 또 비디오 체질이 아니고 오디오 체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디오로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약간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그냥 편하게 내려놓고 그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우리 그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었던 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아 입양할 때만 해도 우리 수아가 200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됐죠. 오래전이라서 그때만 해도 공개 입양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고 입양 가족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만나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기도 힘들었고 그런 시기에 살던 우리와 지금 이제 뭐 그 우리가 입양특례법이라는 그런 법이 바뀌고 그 뒤로 입양한 가족들이 참 많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기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우리 선배님들이 해놓고 정말 애쓴 것들로 인해 우리가 그 기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마음 편하게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서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수다 떨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아 저는 궁금했던 게 저는 희재 아버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그 아이가 6살 때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제 그 연장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연장아동이 몇 개월 이상을 연장아동이라고 하죠? 12개월 이후를 12개, 예, 네. 연장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아동을 뭐 만나고 당연히 키우는 과정이 저는 이제 아이들 7개월 때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7개월 때 저희 둘 다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위탁 가정에서 자라다 오니까 애들이 잘 놀다가도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하면은 그 위탁 엄마를 찾는 것 같았어요. 위탁 어머니를. 그래서 확 울어서 이제 그걸 달래서 재우는 게 한 일정 기간이 지속되다가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울지 않고 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더 힘드셨을 것 같고. 저는 희재 말고는 자녀가 없으니까 더 힘든지 덜 힘든지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초반에 1년 미만일 적에는 서로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희재도 저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도 희재에게 빨리 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이제 연애 기간이죠. 성인으로 치자면은 연애 기간이 딱 끝나고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생활이 나타나잖아요. 아름답지 않은 생활들이요. 그래서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아이가 입이 짧아요. 그리고 뭐 그 또래에는 흔히 그렇다고는 하는데 산만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바꿔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 가족답게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고집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좀 현재는 평화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평화 라인을 그 제가 이제 우리 수아 아기 때 이렇게 시설에 계속 매주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아이들 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같이 와서 집에서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느꼈었던 게 많은 게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시설에서 일정 기간 나이 동안 자라면 군대처럼 이렇게 그 단체 생활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누가 뭐를 하는지 눈치를 보게 되고 누가 하면 그걸 모방을 해서 따라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 규율 안에서 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 고집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케어하기가 좀 저도 어려웠었던 게 때로 집에 오면 어떤 친구는 내가 이거 한번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너 같이 뭐 외식하러 갈까 그랬는데 나는 떡볶이 먹어 나는 피자 먹어 그렇게 했는데 자기 피자 먹고 싶다고 했는데 떡볶이 먹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아서 거길 가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하고 그 애착관계 형성이나 그런 게 늦어져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더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정말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편견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아이는 언어 표현은 또래 대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또래 관계는 미숙해요. 그러니까는 놀자라는 표현을 잘 못하고 짓궂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바로 이렇게 뭐랄까 돌아서는 형태. 그래서 제가 희재 유치원 때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희재가 따로 계속 지내는 거예요. 또래랑 섞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걱정을 했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제일 좋고 친한 친구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저는 연장아동은 아니지만 그 약간 남자애들의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예 안 해버리거나 하는 건 저희 막내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그냥 저쪽 가서 아예 안 하거든요. 그 고집. 남자애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또 그거를 입양 부모의 눈으로 보면 혹시 이 아이가 어쩌면 이래서 또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렇죠. 네. 발동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입양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맞아요. 편견일 수 있겠다라고 그 생각을 드는 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입양하기 전에 우리 수아를 입양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큰아이를 낳고 둘째를 입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서 저희는 거꾸로 이제 전에도 제가 입양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셋이서 그 어른 침대 더블 침대 이렇게 줄줄이 그 아기 때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을 쿵 때리는데 뭐가 다르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다 내 자식들인데 근데 그때 제가 생각된 게 아 그렇구나. 나도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큰아이를 낳고 둘째를 입양해야 내리사랑이니까 내가 내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거꾸로 우리 수아를 입양하고 동생들을 이렇게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가질 수 있는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그 편견이에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양 부모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 이것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이렇게 해보게끔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수아는 어땠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양하러 잘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이제 뭔가 신경 써서 해주는 행동인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좀 그치, 의식적으로 과일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나요? 저는 그 동생이 생기기 3년 동안은 저 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 쏠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거 내 건데 왜 쟤네한테 갔지? 그러면서 그냥 동생들이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의 질투를 엄마 아빠의 관심을 질투한 적이 있어도 그런 입양 관련된 질투 동생들도 그렇겠지만 동생들도 저한테 입양 관련된 질투는 안 하거든요. 그냥 왜 언니는 더 챙겨주는데 우리는 안 해. 그냥 진짜 마지와 그 동생들의 그런 질투지 그런 입양 관련된 질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남동생이랑 저 나이 차이가 9살이 나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까지 외동딸로 진짜 오래 막 온갖 좋은 걸 받으면 살다가 그렇겠네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남동생을 부모님이 안 볼 때는 엄청 잘해주는데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엄청 때렸어요. 아 거꾸로 아니에요? 네, 부모님. 거꾸로 저는 부모님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아 부모님이 보면 때렸어요? 네, 아. 부모님이 보는 데서 계속 괴롭히고 하면 부모님이 이제 어쨌든 말리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얘가 이제 동생을 질투해서 그러는 거니까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 어린 마음에 동생을 막 더 보는 데서 일부러 괴롭혔던 것 같아요. IQ가 상당히 높네요. 대단한데요?
어, 그 또 어쨌든 유튜브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우리 수아한테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8년 동안을 기도해서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우리 수아는 수아 엄마가 어쨌든 모든 그 저희가 그렇게 살림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모든 옷을 백화점에서 안 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는 대부분의 옷을 다른 사람들한테 갖다 얻어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와 그 그다음에 이제 한번 키워봤으니까 그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아한테 쏟았던 그 에너지에 그 아마 하여튼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또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적은 에너지로 그 아이들은 쉽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사실 전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약간 좀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 이렇게 이게 뭐 입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편견이 있다고 사실 저희가 그 대중들한테 편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그들과 저희를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양 가족들의 마음부터 이렇게 조금 더 만지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아주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아도 평상시에는 입양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특별한 상황 어때 수아 입양에 대해서 1년에 본인이 입양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언제일까? 지금 이제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양에 관련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방송 출연한다든지 뭐 사례 발표를 하면서 그럴 때 입양에 대해서 뭐 엄청 생각을 하고 그런 그냥 진짜 특수 상황에 있어서만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평상시 학교에서 와 난 입양아야 이러면서 생활하진 않으니까. 이런 거 아니면은 진짜 입양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하죠 저도. 근데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출산을 한 경험은 없는데 제 주변에 이제 뭐 출산한 친구들이 뭐 만날 때마다 뭐 나 아기를 낳을 때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얼마나 아팠고 이런. 그 저희도 그게 똑같은데 뭔가 이제 어떤 유튜브 입양 관련 콘텐츠들 댓글에 달리는 것들을 이제 저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입양 부모들은 항상 이제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항상 이게 우리의 주된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이런 관련된 방송 촬영 아니면은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다른 게 아이가 소중하고 공감대가 커질수록 때때로 그 연극의 어두운 장막이 들리듯이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거는 일가친척이 모일 때예요. 일가친척이 모이고 본인보다 어린 사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해요. 어떤 대표적인 얘기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사촌들 모이는데 가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통 일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때때로 들이오는 그것도 걷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공감하고 걷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이가 기억이 너무 명확하게 있어서 그런 거 더 그러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우리 수아도 그러니까 사촌 동생들이 상당히 많죠. 어때 수아야? 또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가는 동생도 있고, 그렇지?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들 밑으로 대부분 다 동생이니까 수아는 그 동생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린 녀석들 찝찝 이런 거. 그렇지. 그냥 귀엽다. 나도 잘했었겠지 뭐. 이런 생각. 진짜. 그러니까 이게 수아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식구가 생기고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어떤 별다른 느낌 없이 친척 동생 이쁘다 귀엽다 내 동생이네 사촌이지만 동생이네라는 그런 느낌이었었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희 첫째가 이제 8살인데 그 이제 사촌이 생일이 좀 느리지만 이제 위에 형이 사촌 형이 있고 동아랑 동갑인데 이제 생일이 느린 또 이제
여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있어요 사촌이. 같은 나이. 예, 같은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이제 뭐 오빠 누나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재밌게 놀고 이제 어릴 때는 저희 애들은 뭐 그냥 만나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희재가 네. 조금 더 크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저는 사실 육아 철학도 사실 없고 좀 충분히 준비하고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훨씬 빨리 아이를 만나서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육아에 엄마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육아책은 뭐 도무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아 그냥 사랑이 답이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 무조건 답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랑이 충분히 사랑해주고 열심히 하면 이 아이가 이게 좀 기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순간이 되면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제 사랑은 진실된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희재가 잘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생기네요. 사랑 그러니까 네. 수아가 그러면 어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가 있을까? 아들과 아빠의 사이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딸이잖아요. 딸이랑 아빠랑 친한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해도 막 가까운 게 조금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빠랑 30분 있다가 자기는 숨 막혀 죽어버릴 것 같다 막 이런 내 얘기에 막 이러거든요. 네. 진짜 난 아빠랑 다는 순간도 못 있겠다. 너무 어색하다. 아빠와 내 사이에 엄마가 껴있지 않으면 난 아빠랑 둘이 있기 그 정도도 있구나. 그러니까 네. 아빠가 좀 되게 아빠의 성격과 딸의 성격이 둘 다 딱딱한 그런 집이에요. 무뚝뚝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 친구들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근데 저는 아빠랑 둘이서 얘기도 되게 자주 하고 아빠랑 둘이 뭐 여행도 가고 이 나이가 돼서 아빠가 저한테 뽀뽀도 하고 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럴 때 그냥 되게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뭐 한마디나 응원이나 카톡 하나 그럴 때 되게 좋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아빠가 많이 놀아주는 자녀들이 대인관계가 좋다. 이거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맡겨야겠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또 선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춘기를 지나는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뽀뽀하는 경우 정말 드문 게 아니라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에 있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 아빠 바라는 아빠 바라기 딸이었는데 사춘기 딱 되니까 아빠가 이렇게 팔을 잡으니까 벌레 그 저기 그 느낌으로 쳐다보면서 깜짝 놀래더래요.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 아빠가 제 친구가 저한테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말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물론 그 딸과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잘 지낸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수아는 물론 생색은 냈죠. 아빠 사춘기 딸이 뽀뽀해주는 애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볼 되면 그리고 꼭 뽀뽀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었던 게 저한테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고 선물이죠. 지금도 선물이고. 그 비결을 네. 조금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 중에 왜 그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들었는데 흑인 남자에게 우리 뭐 이렇게 교포 여자 아이들이 잘 넘어가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I love you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그냥 말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상시에 쓰던 용어이고 습관인데. 이 정말 한국에선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이다 보니까 넘어간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려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다. 난 내가 나중에 저걸 써먹어야지 했는데 제가 물론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써먹었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늘 표현하고 늘 사랑해.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이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표현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으로 하는 건 쉽지 않은데 늘 그거를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랑 친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표현에 조금 인색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이제 칠순이 넘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약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애정 표현은 잘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해라, 안아드려라, 뽀뽀해드려라 이러면서 제가 못했던 거를 아이들 통해서 이제 시키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부러워요. 저희 애들도 나중에 지금도 저희 첫째는 8살 됐는데 제가 엄마 뽀뽀해달라고 약간 이러면서 막 자기 볼을 여기가 돼요. 저는 이불을 이렇게 뽀뽀해달라는 건데. 이제 그럼 이제 얘도 서서히 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 이제는 일찍 포기했습니다. 싫어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도 뽀뽀해달라고 꼭 입에다 안 해주고 여기다가 해줘요. 눈에다 해줄게. 뭐 여기다 해줄게. 이러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킨십은 네.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꾸 안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제가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예전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버이 주간이 있잖아요. 5월달 어버이 주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자 이번 주에 우리 반 7명이면 7명 너희들 모두가 부모님한테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오면 내가 영화 보고 가서 외식을 한번 쏘겠다. 그렇게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부모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와서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물어보면 겨우 한두 명, 일곱 명 중에 그때 당시에도 그 왜 안 했니 그러면 제가 만약 그 말하면 너 미쳤니 그럴 거예요. 막 그러니까 관계가 평상시에 이렇게 안 해버릇하니까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금 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냥 안아주고 말도 필요 없죠. 그럴 때는 또 그냥 꾹 안아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사랑해라고 말을 이게 자꾸 이게 하다 보면 어색하지 않은데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야죠. 네. 좋은 감사합니다. 네. 저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연세도 이제 많으시니까 혹시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 미루다가 혹시 헤어지게 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그 또 수아는 어때? 부모님한테 이런 말은 들어보고 싶었던 말 혹시 없어요? 이왕 어렵게 고등학생을 모셨으니 나 이런 말 들어보고 싶었다 혹시? 이미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말 들은 게 좋았다.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거꾸로. 들어보고 싶은 거 없으면. 그냥 진짜 뭐니 뭐니 해도 사랑해? 그거 아니면 칭찬? 사랑이 답인 것 같아요. 사랑해와 칭찬. 칭찬과 사랑. 되게 기본인 건데 진짜 안 되는 거. 되게 사소한 건데도. 그러니까 수아는 본인이 학교에서 있었던 거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 있었던 거를 엄마하고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알콩달콩 그러면서 이야기를 잘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해답을 주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공감만 해줘도 그 순간 와서 본인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 이야기를 더 부모님한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보려고. 그게 입양할 때 뭐 이렇게 뭐 아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뭐 딸을 선호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키워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아들의 어떤 키우기 힘듦 이런 것보다는 그 엄마들이 보통 우리나라는 엄마가 딸들하고 되게 관계가 돈독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내가 만약 입양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저와 엄마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딸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 그 좋았던 관계를 나도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딸을 입양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제 뭐 바뀌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건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뭐 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뭐 힘든 건 다 똑같은 것 같고 이런 관계들이 되게 좋은데 수아 아버님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다.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 이제 모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유튜브 같은 거 혹시 안 하세요? 하실 계획은? 네 앞으로 제가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 네. 일상만 찍어서 올려주셔도 네. 대화하는 거 그러면 아버님들이 보고 따라하시면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저 꼭 볼 거예요. 저 희 아빠는 어떠신가요? 그 아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하면서 네. 키우다 보니까 네.
혹시 그런 어떤 내가 조금 더 이런 아쉬움이나 나에게 대한 아쉬움 그런 거나 혹시 뭐 또 딸에 대한 또 로망은 있잖아요. 아빠들은 또 그런 네. 우선은 처음부터 아들을 하겠다, 딸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로망은 있었죠. 얘기하신 것처럼 딸바보. 맞아, 네, 그런 거. 딸바보 로망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뭐랄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친생자도 성별을 선택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입양자녀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스스로 아쉬운 점, 양육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설문을 희재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희재가 싫은 점 중에 하나가 아빠가 무섭다. 예. 그래서 진짜.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잘해줬던 것 같은데. 아 저도 얼마 전에 그 애들 방 청소하는데 이렇게 뭐 카드 봉투에 뭐가 들어있는 게 이제 뭐 어디 뒤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봤더니 동화가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엄마는 동주만 점점점 이렇게 써놓은 거를 쓰다 말고 저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고 있으니까 동화가 황급하게 와서 엄마 그거 봤어요? 이러면서 그걸 확 뺏어가지고 이거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못 봤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 저도 그때 약간 비슷한 감정을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동생한테 조금 신경 쓰게 되는 것도 확실히 있는데 좀 그런 게 서운했나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는 참 여러 가지 가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때로는 훈육자로서 아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나는 담벼락처럼 서 있어야 되라는 그런 아빠들의 어떤 그런 또 부담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집의 마지막 내가 담벼락처럼 내가 서 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돼. 그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은 항상 이래라고 해놓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빠가 때로는 정말 완전 하이탈처럼 정말 웃음기 가득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남자야라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쉬운 남자야. 제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네. 정말 쉬운 남자야. 너희들 그 때로는 아이들이 저하고 뭐하고 놀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아빠 그만해 막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쉬운 남자가 돼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빠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코치 역할을 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아이를 하나 양육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시기 적절한 때 거기에 맞는 가면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때로는 호랑이 가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이탈 가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멋진 선생님의 가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그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희재가 그런 부분만 기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빠의 좋은 점들 다 기억하는데 그게 어떤 자기 혼났었던 그 부분들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오랫동안 이제 기억이 중첩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아빠의 그런 좋은 점들 얼마든지 아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그 기회를 통해서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빠 그렇죠. 나에게 더 이상 그러지 마라는 네. 경고성 멘트를 미리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재도 벌써 머리가 튀어서 그럼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못 이기지 그렇죠. 않나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아 이렇게 또 우리 사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더 편한. 재밌네. 네, 편하게 네. 수아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수아한테 제가 거꾸로 질문하는데 어쩌면 가족 제가 이제 많이 생각했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우리 수아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엄마 아빠가 입양 모임에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또 때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모임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엄마 아빠의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어릴 때는 약간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게 그냥 마냥 친구들이 있으니까 마냥 즐겁기만 했거든요. 근데 커가지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전에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내가 뭐 이렇게 막 유튜브도 촬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입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런 감사함 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 방송이나 이런 거 이제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촬영을 의뢰받아서 이제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뭐 제가 그런 체질도 아니고 잘 하지 못하는데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건 결국 저희 자녀들이 조금 나중에 컸을 때 조금 더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알아주는 수아 양이 고마운 거고. 그렇죠. 근데 또 특히 동화 엄마는 250만 뷰로 아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삶하고 내가 몰라도 전혀 내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럼요. 거고 네. 특별히 관심 사항도 아니고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나쁜 사건 사고가 아니면 사실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사항인데 저는 250만 뷰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250만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240 몇만 하여튼 250만 뷰 됐는데 그거 어떠세요? 그 본인이 이렇게 많은 정말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사실은 입양 관련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봐도 좀 재미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채널 자체가 워낙에 대형 채널이기도 하고 편집 감각도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응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서도 물어보셨어요. 이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댓글도 좀 많이 달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속상한 댓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괜찮으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냥 괜찮다. 그냥 그러고서 뭐 응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많이 퍼지니까 나중에 조금 무섭더라고요. 조금 무서워서 그냥 그랬는데 다행히 뭐 되게 감사하게 막 좋아해 주시고 뭐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어서 조금 더 뭔가 입양이 이렇게 흔하고 일상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렸으면 내 목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사고 때문에 조금 저희가 많이 마음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이제 근데 그 일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 비슷한 시기 였어요. 그 일이 일어나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조금 더 떨어진 때 그렇게 이슈화 되기 전에 제가 그 촬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고 뭔가 조금 더 그런 더 깊어질 수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좀 막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안 본 사람이 없어서 저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봤다고 연락 오고 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막 다 얘기하진 않아가지고 저희 애들 저희가 입양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번에 알게 됐죠. 그렇게 많이 일반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사실 또 불편한 점도 사실 있잖아요. 내가 연예인이라 보면 뭐 당연히 그 부분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혹시 그걸로 인해서 뭐 불편하진 않던가요? 근데 그거 찍었다고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저희 동화
외모 칭찬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그냥 저는 그냥 다 떠나서 주제 다 떠나서 부모로서 그냥 뿌듯. 아유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생겼다니. 그렇죠. 와, 눈빛이 네. 좀 남다르죠? 네, 근데 네, 사실 안경을 꼈는데 안경 쓰면 눈이 좀 나빠서 눈이 되게 작아져요. 근데 동화가 그날 자기가 멋있게 보이고 싶다고 안경을 벗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게 거의 신의 한 수급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참 동화가 정말 멋지게 잘 컸어요. 내가 봐도 훈남으로 보입니다. 네. 참 저도 감개무량해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진짜 요만해가지고 제가 커피숍 가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혀놓고 그랬던 게 진짜 거의 한 요만했거든요.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되게 시간이 금방이죠. 네. 동화가 금방.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네. 이 결정이 왜 이렇게 늦었었을까라는 그런 후회.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입양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어요라고 누가 물을 때 우리 수아 엄마가 딱 그 얘기라고도 내 후회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늦게 결정한 걸 후회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맞아.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한 적은 있지. 근데 저는 그 앞에 그 답을 듣기까지 깜짝 정말 무슨 소리야 하고 놀랐는데 네. 정말 후회했다고 자기는. 수아를 키우면서 정말 후회했어요. 입양을 왜 이렇게 늦게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좋은데. 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후회하신 적이 있으세요? 희재하고 가족이 된 이후로요?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챙길 때 먼저 후각으로 그 친근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각에서 벗어나면은 예, 약간 배척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가족이 돼서 이제 좋은 점 싫은 점 같이 지낼 때의 느낌은 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냄새, 포옹했을 때 냄새 이런 게 첫 번째로 컸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 좀 거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가족 여행을 기획을 하고 떠났다가 좀 험한 얘기를 듣고 이게 가족 간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일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화 오고 나서 다음 날 살짝 후회할 뻔했어요. 잠을 못 자서 새벽에 이제 저는 그렇게 아이를 예쁜 것만 생각했지 와서 그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가 새벽에 그렇게 자주 깨서 울어서 우유를 먹여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한 다섯 번 정도 우유를 줬나?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건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아침에 막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면서 아,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자녀를 입양을 하니까 뭐 대단하다 막 이래요. 흔하게. 그럼 내가 야 너가 더 대단해. 어떻게 낳아서 키우기까지 했어? 막 이랬거든요. 너는 배도 아파서 낳고 뭐 그랬는데 나는 진짜 공짜로 이렇게 힘든 거 없이 7개월 된 애를 키우는데 너가 더 대단하다. 그렇게 좀 진심으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수아는 어때요? 그러면 부모님이 수아를 어렸을 때부터 그치? 아이 양육하는 그 이제 많이 컸으니까 아이 양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애지중지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도 알잖아. 그런 면에서 어떤 것 같아?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들어서 사실 이런 생각을 이 나이 때는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그때 어머니 은혜에 부르라고 그러면 그때 울면서 아 우리 어머니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그때는 잠깐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어쨌든 잠깐이어도 그때는 어쨌든 정신이 잠깐 돌아옵니다. 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나? 어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다 집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생들하고 저는 계속 집에 있고 아빠는 뭐 며칠 한 번씩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은 거기서 엄마는 출근을 하면 밥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막 밥을 해요. 4인분을 하고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은 2시간이 뚝딱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너무 진이 빠지는데 나는 그 상태에서 내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엄마는 이거를 계속 해온 거잖아요. 아빠도 그렇고
저희도 키워오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진짜 막 위에서 빨래하고 건조기 넣는 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도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엄마 진짜 대단하다. 혼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착하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고생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 할머니가 나한테는 그냥 할머니였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엄청 편하게 해주시고 엄청 배려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한테는 할머니였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였는데 남편의 시어머니의 자녀들 것까지 막 빨래부터 밥까지 다 하고 이 설거지까지 다 하는 엄마의 인생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도망 안 갔어?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네. 저도 가끔 우리 수아 도와서 설거지합니다. 네. 네. 수아한테만 다 맡기지 않는다. 네. 근데 그 할 일이 해도 해도 남아있는 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왔는데 뭐 밥을 먹여야 될 가족들이 있고 물론 남편이 일을 도와주지만 제 역할이 있고 이제 저희는 분리해서 하거든요. 근데 뭔가 밥을 먹었어. 근데 설거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 했는데 애들을 씻겨야 돼. 난 아직 안 씻었어. 이런 게 일상이 지속되면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되게 막 진짜 미칠 것 같은 날이 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참 자녀를 기르는 게 자신의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부모님이 약간 젊음을 팔아서 아이들을 키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 이렇게 크면 우리들은 다 이제 좀 주름도 져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젊고 아름다울 때 더 놀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철이 늦게 들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큰 줄 알고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제가 철이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 부모님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본인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로 이렇게 나와서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게스트인지 진행자인지 헷갈리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동화 엄마와 희재 아빠 함께 하게 돼서 참 재밌었고요. 영광이고요. 또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그냥 사는 이야기 소소하게 함께해서 참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2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각자 소감 한마디씩 우리 희재 아빠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것도 어제 밤에 잠을 좀 설쳤고요. 여기 사당에 오전 10시쯤에 도착해서 사당역 주변을 구경 다녔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시간이 주어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면이죠 다들. 네, 새롭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희재에게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희재의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탄탄대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 예, 그렇죠. 예. 바로 이 자리가 희재를 위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희재가 이거 보나요? 그렇죠. 나중에 아마 희재가 이게 기록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아처럼 보면서 아,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고 분명히 그 진심이 전달될 그럼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진행은 뭐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전화기를 제 목소리 막 듣는 것도 너무 힘든데. 기회를 주셔서 뭐 얘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저희 안에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네, 저도 되게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말로만 듣던 수아양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막연한 걱정들도 좀 사라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즌1 때 아빠 잘하는지 보려고 보기만 했던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에 제가 첫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입양아로서 부모님들의 얘기는 많이 듣지 못했는데
제 얘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얘기도 들으니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둘, 셋.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